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8편 14편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와 뜻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인터넷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인터넷 방송 중보기에 나와서 기도하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남녀 종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 복을 나눠주시고 또한 남은 생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인터넷 복음 방송 모든 사역자를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너무 미국에 와서도 후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 가운데 황당한 것을 요즘 들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못 깰 때는 그렇게 제가 뭐 교회에 이렇게 다니지도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걸 많이 발견해서 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후배 목사님들 다시 이게 은퇴했지만 원로 목사로서 다시 한번 재조명으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서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그제는 언젠가는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고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안. 그 평안은 어떻게 해서 원하는가? 물론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본문은 다르지만은 그와 유사한 그런 평안과 관계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터넷 방송이 오늘 화요 중고 기도의 모임입니다.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사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을 하늘과 땅과 연결되는 기도의 줄을 거두어 가시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깊은 뜻으로 말하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거 장로님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기도의 줄이 거두어 가시면 할 수 없단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 안 해도 아쉽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저절로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하려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기도의 줄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꽉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 있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때마다 목사님들 기도 때나 장로님 기도 때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일대에서 일을 하고 섬기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교 기간에 와서 오늘 또 중보기도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다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기도에 갖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와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이렇게 기도를 해야 이렇게 찬양을 해야 쉼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영적인 생수를 마실 수가 있고 이곳에 와야 영원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목마름을 다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신령한 산소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귀한 장소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일을 받을 수 있고 공부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답답한 길을 시온의 나라가 활짝 펼쳐지는 그런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영적인 생명에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은 우리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으로 사양되자 나중에 죽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줍니까? 참 평안은 예배할 때에 참 평안이 오고 찬양할 때에 참 평안이 오고 기도할 때에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새로운 삶에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참 축복이요. 영적인 평안이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침대에 편안히 누우면 좋은 자동차에 편안히 앉아서 이게 편안하게 운전을 가면은 참 우리 생활에 평안하고 이롭고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받으면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보안 운전, 아무리 방어 운전해도 뒤에서 받는 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평안은 우리가 지성소에 나와서 예배처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만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잠을 잘 때 침대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금방 새벽이 금방 오고 잠이 옵니다. 안 그러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잠이 안 오면 기도하고 나면은
잠이 서리 오고 옵니다. 저는 그걸 날마다 체험하고 주마다 체험하고 달마다 체험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이 내게서 떠나면은 심히 심히 고달프고 애롭고 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부른 찬송가에도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햇빛 심히 쬐이고 또 심히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쉴 곳 찾았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떠나서는 안전하게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든든히 서야 되는데 우리가 유망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교회에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쓰임받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쓰임받죠. 또한 사역자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해서 뭐 공을 세워서 뭐 공직비를 세우겠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오늘 본문 14절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선을 행하지도 않아요. 선을 행한다 하지만은 금방 선을 행하되 교만하게 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무엇이 많습니까? 너무 부패하고 너무 모두 인간의 소행에 가증스러운 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맞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때문에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훈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견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걸 해서 어렸을 때 깨닫고 제가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이 우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보여줘야 돼. 나는 믿지 나 그러면 나 불교로 다시 절에 가서 나 닦고 그 스님이 되겠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에요. 왜 교회에서 아주 싸웠으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천주교로 갈까 그래서 천주교는 싸움이 없잖아요. 그 개신교는 아주 싸웠으니까 아이고 참.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니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리고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죽을 때는 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하얀 얇은 옷 그냥 입고 덮여서 그냥 가자. 돈 한 푼 못 가져가고 지갑도 못 가져가고 뭐 반지 뭐 이런 거 다 뭐 다 소용없잖아. 재물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어리석은 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깜깜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애요 인간이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장로님 한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 믿고? 예, 물론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실질적으로도 가장 아주 그냥 연결해서 응답을 하면서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성실하게 살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서 살자.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사랑을 하고 또 감사하실 수 있고 사랑을 하되 세상적인 사랑 말고 아까페 참 사랑, 예수님 사랑. 예.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그날그날을 감사하며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은혜에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늘 감사하시며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로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땅을 떠날 때는 가져갈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권세가 커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날그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따릅시다.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26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말씀을 실천하는 애를 쓰려고 보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살아간다면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신앙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도 사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물질과 돈을 믿지 않습니다. 명예도 믿지 않습니다. 권세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지혜, 모든 명예, 부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 따릅시다.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 아주 그냥 몸에 그냥 확
아주 뿌리를 내리고 박혀야 돼요. 이거 살짝 스쳐 지나가도 안 돼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예. 기도.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단체를 기도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해서 깨어나야지 그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영적으로 쓰임받고 영적으로 사용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이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유종자들을 흔들어서 어떤 지도자가 나오든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사실은 서독 동독하고 비슷합니다. 남과 북이 서독 동독 비슷한 두 가지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철의장막이 있었고 동독 서독도 내가 가봤습니다만은 철의장막이 있었고 우리 남한에 북한에 산밭이 있는 것처럼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동독은 못 살았고 서독은 아주 경제가 발달해서 훨씬 진입표가 높았고 마찬가지로 북한은 진입표가 아주 떨어지면 우리 남한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호황했고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서양 문화와 우리 동양 문화 그런 차이죠. 그러나 오히려 동독 서독은 나는 모르겠어. 같은 민족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남한 북한은 백이민족 5천년의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백일민족 유일한 한민족 한 그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남한을 위해서 영적인으로 어떻게든 통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아마 우리 세대에 잘하면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시대에.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기도하다가 나서 가끔가다 찬양으로 노래를 불러요. 흥얼거리면. 80세에 날 부르러 오르거든. 나 아직 기도 제목이 있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대에 날 저승사자가 부르러 오거든. 나 아직 통일되기 전에 못 간다고 전해라. 기도 제목이 있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이제 통일되고 난 다음에 좋은 곳 찾고 있다고 전해라. 그리고 11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이제 갈 길을 찾았으니 곧 갈 테니 재촉 말라고 전해라. 120세 모세처럼 120세에 날 부르거든. 이제는 낙원에 왔으니 이미 와 있다고 전해라. 그렇게 해서 120세까지 사명 잘 간다고 지금 아주 그냥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에 속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도 믿어야 되고 또 재림하실 그런 주님 재림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제 응답이 꼭 주실 줄 믿고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것을 부인하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하지 말고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 일체가 아니고 삼위 일신 하나님 삼위 일체도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삼위 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 일체는 예수님이 육신을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일신은 조금 연결돼서 되지만은 저는 꼭 삼위 일신으로 꼭 기도할 때도 그렇게 삼위 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 하나님만 믿고 오늘 또 광야 같은 세상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응답을 받으며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성기는 교회, 여러분은 기도 제목 위에 꼭 응답받는 놀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종이 이제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제 하여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다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다 되어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참으로 전당하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시온의 달과 활짝 펼쳐지는 이 인터넷 복음방송의 모든 사역자들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응답을 주시옵소서.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자녀들마다 축복하시고 인터넷 방송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역자들의 모든 건강 문제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